이제 보톡스가 랭크가 또 상위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톡스 관련된 정보를 좀 갖고 왔는데 국내 최초 이제 에어러블 인슐린 펌프 상용화 관련된 정보이기도 하니까 의료기기 관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현실적인 걸 되게 중시역이거든요. 사실 오늘 네이처셀도 주변에서 네이처셀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결국은 오늘 상한가 가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,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뿐만 아니라 보톡스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대한민국 의료기기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종목, 특히 보톡스, 면역, 주사제 뭐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그 작년도에 영업이익을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즘에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회사는 계속 기업의 가치가 있을 때 회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. 지금 당장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 회사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,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냐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36억이고요. 작년도에 원래는 500억 단위까지 만들어졌던 기업입니다. 다시 턴어라운드하고 시적 받쳐주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200-300억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매수가는 62,000원 제시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목표가는 더 갈 수 있지만 일단은 8만원 제시드리고요. 그 다음에 휴원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슈원스에 대한 종목들을 좀 체크했을 때 손절가는 5만원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슈원스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내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자, 지금 최근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이 많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덜 상승했다는 메리트 하나.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다양한 그 항암이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코로나19를 떠나서 그런 쪽으로 두각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최대 주주가 슈원스 글로벌인데 스푸트니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스푸트니크라는 약을 유통하는 회사로서 두각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연결되면서 시장에서 아마 두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시장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된 종목들은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데 공매도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피 200, 코스닥 150 종목 중에 많이 오른 종목이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. 코스닥 150 중에서도 좀 덜 오른 종목 중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덜 하셔도 된다. 왜냐하면 결국은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나는 부분이 공매도의 기본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접근하신다면 훨씬 더 유익한 수익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